OGN 플러스. 조은정의 한 번만 SK텔레콤 T1 두 번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바로 만나보시죠. 짜자잔. 또 마린 선수를 모셨으니까 바다로 가야죠. 낚시의 신 준비했습니다. 이제 낚시의 신을 같이 해볼 건데 세 번에서 가장 길이가 긴 물고기가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. 알겠죠? 우리가 그냥 게임하면 재미없잖아요. 페이커 선수한테는 노래를 했으니까 마린 선수 뭐 예상이 돼요 지금? 댄스! 마린 선수의 네. 댄스 여러분 춤 네.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. 마린 선수의 첫 번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이거 지금 프로 경기 아니니까 좀 긴장을 낮추면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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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 눌러요! 에이. 지금부터 누르면 안 되죠. 제가 누르라고 하면 누르세요. 지금 좀 눌러주셔야 돼요. 계속! 저 끝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. 끝까지! 알고 있어요. 왜 이렇게 잘해요? 저 잘해요. 왜 이렇게 잘해요? 뭐라고요? 앞쪽! 누구 닮았다고, 연예인 닮았다고 소리 들었어요. 네. 누구 닮았다고 소리 들었어요? 여자 연예인. 네, 누구요? 김유정. 김유정! 그 아이언맨에서 요즘 잘 활동하고 있는 그 김유정 네. 진짜 닮았다. 저기 한 번만 봐주세요. 네. 야, 야 이제 카메라를 봐줘. 카메라 보고 있어. 아니 김동정 카메라를 봐야죠. 네. 오, 여유있는데? 오. 아이 너무 잘하신다. 낚시 좀 해보셨나봐요? 저요 낚시를 한 번 해봤어요. 한 번 해봤어요? 저는 안 해봤는데 낚시할 때 좀 어때요? 재밌어요? 재밌어요. 오, 대답을 진짜 잘하시는데 저한테 좀 질문을 좀 해보세요. 제가 항상 인터뷰를 하니까 저도 좀 질문을 받고 싶거든요. 네. 카메라 네. 했을 때 네. 재밌었어? 네. 무서워. 네, 재밌었어요. 네. 네. 그리고요? 저희가 네. 상혁이 노래를 틀려 볼게요. 잘 부르시던데요? 진짜요? 그래서 이번에 마린선수의 춤추기를 보려고 네. 제가 지금 결의를 가지고 있는데 네. 아! 오! 응급이다. 헐!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진짜요? 와. 59.8 그 중요하죠. 59.8 아 이대로 안 되겠는데? 방에 단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 자꾸 떨지 말고 손 좀 풀고 네, 손 좀 풀고 자, 두 번째 네. 네.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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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
중요한 건 아,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 진짜 좋아하는데 탑 모르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탑 모르가요? 네. 제가 개인 방송 때 네. 많이 해볼게요. 짠! 아, 그만 들어가세요! 아니, 때려도 이동이 없어요! 아, 왜 이렇게 돌같이 이렇게 딱! 왜 그래요? 왜 이렇게 잘해요? 아니, 낚시랑 함께 태어났다가! 낚시, 오, 우 아들인가 봐. 너무 잘하고 있어요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여자친구 있죠? 무슨 생각이냐? 여자친구요? 여자친구 있어요? 여자친구 있어요? 아, 아 뭐야! 생선이 손바닥만 23.8416m. 너무 귀엽다, 그쵸? 귀엽나요? 네. 마린 선수가 59.8cm 물고기를 뽑아서 이게 최고 기록이 됐습니다. 어떡해요? 저 이길 것 같아요. 벌써. 좀 전에 이거 큰 탐험 하시지 않으셨어요? 네? 아니, 그치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지금 방해 열심히 하세요! 네! 파이팅! 네.